이거는요, 어디 가서도 다 통합니다. 공연이든 매체든 어디서든.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체 연기와 연극 연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체 연기와 연극 연기의 차이점은 연기 지망생뿐만 아니라 연기를 오랫도록 한 배우분들에게도 딜레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에 가서 연기를 하는데 오디션 보는 사람이 연극 연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피드백이 오죠. 그래서 배우들은 이런 피드백을 받으며 당황을 하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힘을 빼야 하는지 매우 난감합니다. 과거에는 매체 연기라는 말보다 영화 연기, 드라마 연기, 뭐 스크린 연기, 뭐 그런 연기 이런 식으로 통일했죠. 그리고 연극 연기는 무대 연기, 뭐 이런 등등등도 말했고요. 근데 흔히 연극 연기는 오버스런 연기, 과장된 연기라고 인식을 하고 매체 연기는 자연스런 연기, 힘을 뺀 연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버스런 연기가 과연 연극 연기일까요? 요즘에는 매체 연기, 연극 연기의 간극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좋은 연기가 뭘까요? 진짜 같은 연기가 좋은 연기일까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진실, 진심을 다해 보여주는 연기가 가장 좋은 연기입니다. 근데 왜 연극 연기는 오버스런 연기, 과장된 연기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연기를 처음 공부하게 될때 배우는 게 발음, 발성, 이 기본을 배우죠. 좋은 발음, 좋은 발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들에게 딜레마가 빠지게 되죠. 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대로 열심히 기본기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극 연기하냐, 뭐 이런 지적들의 피드백이 받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야 할지 딜레마가 또 오고요. 그러다 보면 힘을 줘야 하는 부분에서 힘을 빼고, 정작 힘안 줘야 되는 부분에는 힘을 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언밸런스한 뭐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좋은 연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아까 전에 말했죠. 진실. 진심을 담아서 연기하는 게 가장 좋은 연기입니다. 이거는요, 어디 가서도 다 통합니다. 공연이든 매체든 어디서든.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연극과 매체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먼저 연극에서는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연극에서는 과연 힘을 빼고 연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소리와 동작들이 커지죠. 그 공간, 그 상황에 맞게요. 그러면 매체에서는 어떤 장소일까요? 우선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로 줌도 땡기고, 클로즈업도 땡기고, 뭐 바스톱도 따고, 뭐도 하고, 뭐다 하죠. 그리고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머리 위에 있거나 아니면 핀 마이크로 어디 부분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보여주나요? TV나 영화 스크린에서 배우들의 얼굴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무대처럼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 놀아야지 엉뚱하게 프레임 인 아웃을 하게 된다면 연극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즉, 매체 연기를 할 때는 프레임 안에서 고정적인 자세로 연기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때 어떤 채널, 어떤 매체에서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해만 있다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운 트렌드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르물이죠. 여기서 자연스러운 매체 연기보다 장르물에 맞는 연기 방식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지만 연극 연기에 가까운 연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연극적인 연기를 보여주고자 할때 연출들이, 작가들이, 배우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매체 연기든 연극 연기든 모든 연기만 잘하면 장땡 광땡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 연기가 어디에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이 특징을 잘 끄집어내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내야죠.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모두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